40주년을 맞는 5.18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립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40주년의 큰 의미를 담아 5월 항쟁의 최후 격전지가 기념식장으로 낙점됐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5.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옛 도청 개최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5.18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 5.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을 기념식장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. 도청 앞이 또 상징적인 장소잖아요. 지역에 또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수렴해가지고요. 저희가 최종적으로.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5.18 묘지에서 치러지던 기념식의 장소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.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은 2만여 명의 시민 학생이 민족 민주화 대성회와 횃불 행진을 벌였던 곳이고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항쟁했던 5.18 사적지입니다. 한 해도 빠짐없이 5.18 전야제가 옛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이곳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. 40년 이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좀 심사숙고해보는 성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.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념식 참석 인원은 4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.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게 할 예정입니다.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은 국립 5.18 묘지로 이동해 묘역을 돌며 참배하고 5월 희생자의 뜻을 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